실장님. 어서 와. 괜찮아요? 아내분은 잘 달랬어요? 그럭저럭이요. 다행이네요. 아 참, 근데 어쩌죠? 저 실장님 옷을 잃어버렸어요. 바에서 나오다가 흥분해서 어디다 흘렸는지 못 찾겠더라고요. 실장님 사모님 무서워서 다시 갈 수도 없었고요. 신경 쓰지 마요. 자, 여자한테 선물하는 건 젬병이라 어제 미안했어요. 어머, 너무 예뻐요. 한번 해봐요. 직접 해주세요. 내가요? 나 미안한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? 실장님 잘못도 아니잖아요. 어때요? 잘 어울려요. 아 참, 근데 우리 지금 일 때문에 외근 나가야 할 것 같은데. 아 그럼 먼저 주차장에서 차 좀 빼고 계세요. 나 화장실 좀 들렸다 갈게요. 그래요. 여기 김무열 실장님실인데요. 어제 실장님께서 사모님한테 선물한다고 진주 목걸이를 구입하셨는데 사모님께서 사이즈 교환을 원하셔서요. 알아보시고 사모님한테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. 그 여자랑 손녀리 어릴 적 헤어진 쌍둥이 같아. 지 쌍둥이가 우리 때문에 비관에 자살했다 생각하고 복수하러 온 걸지 몰라. 그래서 일부러 네 가정을 흔드는 거라고. 그 여자가 여리건 아니건 당신 흔들렸잖아. 아니야, 그런 적 없어. 나한테 당신뿐이야.